안녕하세요. 강원청에 합격한 이희찬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서 약 6개월가량 공부했습니다. 제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대략 학원 커리큘럼에 맞게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의지력이 별로 없어서 저를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기숙 공무원 학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우리나라 1등 기숙 학원인 올라우즈를 알게 되어서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헌법 과목에 임재경 선생님을 추천합니다. 이 임재경 선생님은 고대 법학 박사까지 수료하셔서 되게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요즘 시험 트렌드에 맞게 이 헌법 과목이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여서 임재경 선생님의 헌법 과목을 들으신다면 고득점은 100%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학원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이 학원에 있는 올라에듀에 있는 사무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확실히 공부를 할 때 이 오락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이성과의 교제도 안 하니까 보다 더 빠르게 합격의 길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형사법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다. 형사법 과목은 형사소송법과 형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판례들이 너무 방대하여서 자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판례들을 기본서에 옮겨 적으며 단권화를 시키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며 성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. 저는 우선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짧게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해야 할 것들을 복기시킵니다. 그 후로는 공부를 하며 저는 쉬는 시간의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되 이 잠깐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뇌를 환기시키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수험 기간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저보다 먼저 수험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항상 조언을 얻으며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수험 기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입니다. 아무리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을 때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잠도 자고 쉬는 시간도 가지되 항상 절대적인 공부량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금방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다면 전국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. 이러한 전국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제가 공부할 때 동기부여가 됐고 이 수험생분들도 이런 동기부여를 갖고 공부를 하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. 항상 사람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경찰하면 이희찬이지 라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. 항상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신다면 언젠가는 합격할 시험입니다. 다들 합격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. 이상입니다.